외로움에 관해 말할 때 그는 다정했고 고독을 말할 때 그는 단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인의 시는 늘 다정과 단호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따뜻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끊어내주는 어떤 힘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호승의 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호승 시인의 시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책 읽을 결심 시작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정호승의 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봄에 대구에 정호승 문학관이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정호승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책을 이제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책 읽기를 어려워하거나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군가에게서 좋은 추천을 받아서 좋은 것만 읽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책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를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읽은 것 중에 좀 재미있는 책,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정호승 시집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시집입니다. 특히 이제 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호승 시인의 시집을 꼭 먼저 선물을 하는데요. 정호승의 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사옥 앞에 이렇게 큰 현판이 있잖아요. 매달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가닿는 구절들을 써놓습니다. 거기에 딱 걸리기 좋은 구절들, 이런 것들이 정호승의 시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상처는 스승이다. 인생의 격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정호승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있는 구절이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정호승 시인의 시집을 많이 선물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이 정호승의 시는 굉장히 익숙한 시가 많아요.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시는 보통 난해하고 낯설다는 이제 편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라는 것 자체가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때 무심코 넘어가는 어떤 감정이라 또는 뭐 어떤 풍경 이런 것들 속에서 그걸 완전히 다른 시적 언어로 만들어내서 어머 이런 것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인데 그게 일종의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어떤 미학적 기법이잖아요. 이 정호승 시인의 시에 대해서 평론가 박덕규 선생님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정호승의 시는 낯설게 하기가 아니라 낯익게 하기에 그 미학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분명 내가 처음 읽어보는 시인 데도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고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가가기 좋지만 시를 굉장히 많이 읽는 분들도 어쩔 때는 그냥 좀 따뜻한 시 그리고 두고두고 읽고 싶은 시집 다시 꺼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손에 들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정호승은 어떤 시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셨고요. 대구에서 주로 이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봄길, 고래를 위하여, 강변역에서 이런 시들이 국어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요. 노래 가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영화 JSA의 OST로 나와서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붙이지 않은 편지라든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수선화에게 이런 것들이 다 정호승의 시고 시인들 중에서 대중적인 시인들이 많지만 특히 정호승 시인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국민 시인이라는 칭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인입니다. 정호승의 시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뭐 사랑, 이별, 그리움, 아픔, 또 그리고 시대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정호승의 시를 눈물이 많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시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시집은 두 개예요. 열림원에서 나온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는 창비에서 나왔던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시집입니다. 특히 이 정호승의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는 눈물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슬플 때 이렇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를 해줄 사람 항상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내가 속상한 걸 털어놓고 그 친구가 막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시를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슬픔을 느낀다는 건 어떤 외로움, 고독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호승의 시를 읽으면 이 외로움을 딱 치유해 주는 그런 힘을 느끼게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 등단 50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에 보면은 그 추천의 말에 박준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언젠가 시인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 자기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소외로 생기는 것이고, 고독은 내가 나를 스스로 소외시킬 때 생기는 것이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요. 외로움에 관해 말할 때 그는 다정했고, 고독을 말할 때 그는 단호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시인의 시는 늘 다정과 단호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따뜻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끊어내주는 어떤 힘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호승의 시에는 이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다정한 단호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정호승의 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시들은 그 안에 어떤 한 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중심이고 하나 더 붙인다면 너 정도가 있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있고 또는 상대가 되는 너가 있습니다. 근데 정호승의 시는 나나 너나 이렇게 개별화된 개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뭔지를 알려주는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하든 김수환 추기경 얘기를 하든 부처님 얘기를 하든 또는 포장마차에 있는 산낙지 얘기를 하든 모든 시한편한 편이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정의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슬픔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면 더 구차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슬픈지 막 설명하다 보면 내가 더 별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정호승의 시는 반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자잘구리하고 뭔가 이렇게 말끔하지 못한 이런 감정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위로해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호승의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온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선아에게, 내 그림자에게 이렇게 세 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열림원에서 나온 시선집의 표제작이기도 한데요. 이 시는 아마 여러분들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그늘을 좀 긍정해주고 나의 그늘을 오히려 위로해 준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저는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뒷연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위로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우는 것을 또 창피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시인의 시는 눈물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이 다 의미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 다음으로 읽어볼 시는 수선화에게인데요. 이시 너무 유명해서 사실 이거를 뽑아도 되나 싶지만, 정말 첫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뚝 그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할때이 구절을 써서 보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과 눈물에 대한 시 중에 정호승 시인이 쓴내 그림자에게란 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을 때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그림자가 뭐냐면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운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 빛을 받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제의 어두운 면 그리고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 어떤 욕망의 어떤 상징이고 그것을 잘 다독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정호승 시인이 그림자에 대해서 다룬 이 시도 약간 그런 치유의 느낌을 줍니다. 시인 자신이 겪었던 힘들었던 일, 어떤 트라우마와 이제 결별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한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되게 나쁜 기억 또는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겪었던 어떤 큰 상처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떠나보내면서 울고 있던 내가 이제 울음을 그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 시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그림자에게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되었다. 어둠과 어둠 속으로만 떠돌던 나를 그래도 절뚝거리며 따라와 주어서 고맙다. 나 대신 차에 치여 다리를 다친 일과 나 대신 군홧발에 지디겨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다. 가정법원의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너 혼자 울면서 재판받게 한 일 또한 미안하지만 이제 등에 진 짐은 다 버리고 신발도 지갑마저도 다 던져버리고 가볍게 길을 떠나라. 그동안 너는 밥값도 내지 않고 내 밥을 먹었으나 이제 와서 내가 밥값은 받아서 무엇하겠니? 굳이 눈물 흘릴 필요는 없다. 뒤돌아서서 손 흔들지 말고 가라. 인간이 사는 곳보다 새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어린 나뭇가지에서 어린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는 한 마리 새의 그림자가 되라. 오늘은 좀 짧게 몇 편의 시를 읽어봤는데요. 어떤 시집이든 좋으니 사서 읽어보시면 정호승의 시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들도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이 문구 아시잖아요. 이것도 정호승의 술 한 잔이라는 시에 나오는 첫 구절이고요.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이것도 시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미 내 곁에 와 있었던 수많은 말과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시인 정호승. 봄이 되면 정호승 시인의 시집을 하나 들고 대구에 개관한다는 문학관에 가는 그런 나들이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